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구를 지켜 슈퍼맘, 지구를 지켜 슈퍼맘, 언제든지 달려간다 슈퍼맘이 출동. 나나나나나.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 그래도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 이 헬멧을 써야겠지. 자, 됐다. 이제 신나게 달려볼까? 야! 오늘도 자전거 신나게 탔다. 좀 쉬었다 타려고 했는데 자전거 보관소는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어? 하이참 자전거가 가득 차서 세울 데가 없잖아. 어떡하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자전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나도 다른 자전거들처럼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자전거 주인이 날 여기 세워두고 찾으러 오질 않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녹도 많이 쓸고 여기 오래 묶여 있었나 보네. 나도 여기 묶여 있어. 나도. 어? 너희들도? 묶여 있는 자전거가 한둘이 아니잖아. 안 되겠다. 이 강이가 도와줄게. 슈퍼강이 펜치. 푸른 지구를 지키는 천사 슈퍼강이 갈신 빨려. 이제 강의 힘으로 너희들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해줄게. 강의 파워스타. 자, 불 하나 불 업. 불의 힘으로 강의 안 돼요. 오, 깜짝이야. 이 자전거들은 주인이 있는 자전거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이 자전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여기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다 방법이 있지요. 응? 짠! 이건 자전거 주인을 찾아주는 안내문이에요. 이거를 자전거에 붙여놓고 한 달간 기다렸다가 그때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전거를 가져가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준답니다. 아, 그렇구나. 묶여있는 자전거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고. 아, 정말 좋은 일이네. 그럼 강의도 한번 도울래요? 오랫동안 묶여진 버려진 자전거를 함께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버려진 자전거가 어디 있을까? 먼지가 엄청 많아. 오래 묶여 있었던 자전거가 분명해. 이 경고장을. 됐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어? 뭐야? 이 자전거는 쓰레기가 엄청 많잖아.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속상해, 강이. 자전거가 오래 묶여 있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왔구나. 걱정하지 마. 이 강이가 깨끗하게 치워줄게. 어? 됐다! 그럼 이 자전거에도 보호장을. 완료! 또 어디 있을까? 이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자전거랑 많이 다른데. 어디 보자. 오, 맞다. 지금 여기에 의자가 없고 동글동글한 바퀴가 없네. 이렇게 고장난 자전거가 왜 여기에 묶여있는 거지? 강이, 그건 자전거 주인이 고치기 귀찮아서 일부러 버리고 간 걸 거예요. 에? 자전거를 버리고 갔다고요? 자전거 보관소를 살펴보면 이렇게 고장난 자전거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이 자전거는 의자랑 바퀴만 고치면 새로운 자전거가 될 텐데.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를 버리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 강이나 약속해요. 알겠죠? 강이, 잠깐만요. 응? 왜요? 이것도 버려진 자전거 같아요. 네? 강이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좋았어. 강이, 매지! 자, 강이가 이 돋보기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의자도 있고 바퀴 전부 다 멀쩡한데. 이거는 버려진 자전거가 절대 아니에요. 강이, 힌트를 줄게요. 체인을 살펴봐요. 체인이요? 어디 한번. 어? 뭐야, 체인에 녹이 엄청 들었잖아. 맞아요. 이 자전거는 오랫동안 달리지 못해서 녹이 쓴 거예요. 바퀴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퀴요? 어디 보자. 어? 그러네. 바람이 많이 빠져서 홀쭉해졌잖아. 이것도 주인을 찾는 안내장을 붙여보자. 완료! 잘했어요, 강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안내문을 붙였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땐 자전거를 옮겨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면 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한 달 동안 안내장을 붙여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빨리 데리러 가요. 자, 출발! 어? 여기도 안내장이 전부 붙어있잖아. 기간을 보니까 전부 한 달이 지났어. 전부 수고해야겠어. 자, 그럼 어디? 어? 뭐야? 자물쇠로 단단하게 묶여있잖아. 안 되겠다. 강이, 매지! 좋았어. 이 절단기로 너희들을 전부 끊어주겠어.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든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끝! 후! 자, 그럼 자전거를 빨리 수거해볼까? 자, 자전거도 다 실었으니까 빨리 한번 떠나볼까? 아니, 저기 있는 자전거는 뭐지? 어? 버려진 자전거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강이. 과연 자전거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을까요? 슈퍼강이, 지난 이야기. 버려진 자전거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강이. 엉망이 된 자전거를 멋지게 변신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가득이에요. 과연 자전거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을까요?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이상하다. 왜 이런 곳에 자전거가 있는 거지? 맞아요. 이런 길에는 자전거를 세우면 안 되는데
자전거 보관소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세워두고 버려지는 자전거도 많이 있답니다. 에? 뭐라고요? 자전거를 이런 곳에 버린다고?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나 자전거 거치대에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 곳이나 자전거를 세워두고 찾아가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자전거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어려워져요. 친구들, 강이랑 약속해요. 자전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걸로 강이와 약속! 버려진 자전거들을 차에 싣고 부릉부릉!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자전거 이렇게 많다고? 여기도 자전거, 저기도 자전거, 온통 자전거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년간 서울시에서 버려지는 자전거는 약 16,000대. 전국에 버려지는 자전거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만 대가 넘는데요. 괜찮아요, 강이. 우리가 이 자전거들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면 되죠. 좋아요. 그럼 새로운 자전거 주인을 찾으러 가볼까요? 자전거들이 왜 그러지? 이건 체인이 빠져있고, 이건 녹이 잔뜩스럽고, 이건 바퀴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자전거 주인을 만날 수가 없는데. 걱정 마요, 강이. 자전거 박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자전거 박사님? 버려진 자전거 주인 찾아주기 정말 쉽지 않네. 고장난 나랑은 아무도 같이 달리지 않을 거야. 박사님만 찾으면 새로운 자전거로 변신할 수 있어. 근데 이쪽? 이쪽?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 이 일은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강이 괜찮겠어? 그래도 이 물러설 슈퍼강이 아니지? 좋았어! 슈퍼강이 출발! 야! 야호! 도대체 어디인 거야? 찾을 것 같은데? 좋았어! 빨리 가자! 박사님! 박사님! 어서 와요, 강이. 어?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뚝딱뚝딱! 멋진 변신을 기다리고 있는 버려진 자전거들! 자, 이게 첫 번째 자전거예요. 안장이 없네요. 이 자전거는 안장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안장이요? 그렇다면 강이가 한번 찾아볼게요. 안장이 어디 있더라? 어? 어? 혹시 이건가?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을 끼니까 새로운 자전거가 탄생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는 바람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박사님, 세 번째 자전거예요. 근데 녹도 많이 슬고 바람도 빠지고 이 자전거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고치기 어렵겠는데?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약속했는데 또 버려지는 건가? 괜찮아요. 이 자전거는 부품을 떼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빨리 시작해봐요.
이렇게 떼어낸 부품은 다른 자전거를 고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이렇게나 많이? 역시 자전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박사님, 박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이 자전거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 자전거는 여기저기 녹이 슬고 아픈 곳이 많네요. 어떡하지? 먼저 이 자전거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 강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맡기만 주세요! 후!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든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우와! 엄청 깨끗해졌어! 강이 고마워! 자전거가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타봐야겠지? 자전거야,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출발! 유! 예! 내가 달리고 있다니! 너무 행복해! 새로운 주인 만나겠지? 당연하지! 넌 최고의 자전거라고! 그럼 나랑 같이 한번 달려볼까? 좋아! 전속력으로! 슝! 멋지게 변신한 자전거들은 가게로 옮겨져 새로운 주인을 기다려요. 우와! 세상에나! 이게 전부 버려졌던 자전거라니!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강이. 이렇게 예쁘고 멋진 자전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자전거를 오래오래 아꼈으면 환경도 지키고 나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았어. 그럼 강이 내지! 오? 버려진 자전거를 다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박사님을 지구를 지키는 슈퍼영웅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사는 푸른 지구를 위해 슈퍼강이 출동! 친구들 안녕!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자전거 타기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 자전거는 정해진 곳에 세워요. 도로 근처에 자전거를 세우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해요. 둘, 고장난 자전거를 버리지 말아요. 고장난 자전거도 고쳤으면 새 것처럼 오래오래 탈 수 있어요. 친구들, 자전거를 타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자전거 타기 약속!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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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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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오늘은 지구를 위해 어떤 착한 일을 해볼까? 강이! 강이! 나 좀 도와줘! 강이 도움이 필요해! 어? 꼬야잖아! 꼬야야, 무슨 일이야? 내 소중한 장난감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 내 친구를 찾아줘! 꼬야의 장난감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해. 혹시 장난감이 어떻게 생겼니? 하얀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장난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찾아줄게. 좋았어. 슈퍼왕이 변신! 푸른 지구를 지키면서 슈퍼 슈퍼 슈퍼강이 슈퍼 슈퍼 슈퍼강이 변신! 변신 완료! 꼬야에게도 소중한 친구라면 나한테도 소중한 친구야. 좋았어! 강이 매직! 짠! 무엇이든 어디든지 알려주는 마법의 나침반! 그럼 나침반아, 꼬야의 소중한 친구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 오른쪽이야.
쭉. 쭉. 어? 아, 이쪽인가 봐. 그럼 빨리 가보자. 출동! 나침반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온통 쓰레기뿐이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강이,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으러 왔는데 온통 쓰레기뿐이네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공장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 플라스틱. 강이는 장난감을 찾으러 왔는데 잘못 왔나 보다. 여기가 아니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저건 장난감? 세상에나, 여기 장난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건 친구들이 버린 장난감이거든요. 세상에나, 친구들이 버린 장난감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는 헬리콥터, 삐뽀삐뽀, 경찰차, 실로폰까지. 여기 있는 장난감은 모두 플라스틱인데 이걸 그냥 버리면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려요. 에? 뭐라고요? 이걸 분해하는데 500년? 그렇다면 강희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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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돼도 이 장난감은 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 세상에나, 500년! 친구들이 실증나 버리는 플라스틱 장난감은 연간 약 3만 톤. 이렇게 버려진 장난감들은 지구를 아프게 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강이 슬퍼. 괜찮아요, 강이. 분리수거만 잘하면 장난감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에?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는 장난감을 따로 버리면 되는데 이 중에서 건전지만 빼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구나. 그럼 강이가 분리수거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좋았어, 분리수거 시작!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든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건전지를 뺀 플라스틱 장난감은 다시 종류별로 모은 다음 기계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 작은 조각이 된 장난감들은 창틀이나 비닐봉지 등 다른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된답니다. 우와, 장난감을 잘 분리수거하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어? 근데 내가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였지? 강이, 내 친구를 찾아줘! 아, 맞다! 고야가 잃어버린 장난감! 그 장난감을 빨리 찾아야 돼! 너무 많으니까 강이의 파워를 써야겠어. 강이, 강이 파워타! 땅, 불, 바람, 불, 업! 마음의 마음의 기운! 강이 파워! 찾았다! 너가 꼬야가 잃어버린 장난감이구나. 안녕, 강이.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내 몸이 이상해. 걸을 수가 없어서 꼬야한테 갈 수가 없었어. 뭐라고? 그럼 어떡하지? 내가 도와줄게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안 되겠다. 강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강이 매직! 자, 그럼 어디? 이리 와요. 내가 장난감 치료해 줄게요. 뭐라고? 장난감을 치료해 준다고? 어서 빨리 가봐야겠어. 가자. 분명히 여기 근처라고 했는데 어디지? 어? 뭐야? 장난감 무료 진료? 그럼 혹시 여기? 어, 드디어 왔구나. 어?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는 장난감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장난감들이 있는 거구나. 맞아요, 여기 많은 장난감들이 치료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도 고칠 수 있겠다. 고장난 장난감들은 여기 모두 모여라! 이곳은 선생님들이 장난감의 상태를 살펴보고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이에요. 이곳에서 꼬야의 친구도 다 나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 꼬야에게 부탁받은 장난감인데 움직이지 않아요. 좀 살펴봐주세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쩔 수 있나. 얘는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보니까. 아, 움직일 수 있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장난감이 밥을 못 먹었다면 건전지! 아, 건전지가 없었던 거구나. 다행이다. 선생님, 저 꼬야 만날 수 있겠죠? 밥을 주니까 바로 움직이네. 우와, 세상에나. 엄청 잘 가라. 어디? 꼬야야, 기다려. 내가 갈게. 엄청 귀엽다. 잘 움직인다. 우와, 장난감을 고쳤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 사실을 빨리 다른 장난감들에게 알려줘야겠어. 상황이 출동! 장난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는 강희. 과연 강희는 장난감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슈퍼강희 비난 이야기. 꼬야의 부탁으로 장난감 친구들을 찾아 나선 강희. 쓰레기들 사이에 친구를 발견했지만 버려지는 장난감이 많아 고민에 빠졌어요. 강희는 장난감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 슈퍼강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슈퍼강이 출동. 장난감 병원을 널리 알리면 버려지는 장난감 쓰레기는 많이 줄겠지. 좋았어 강이 매직. 자, 좋았어. 멀리까지 들리는 마법의 확성기. 이걸로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는 거야. 아아 원투 원투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픈 장난감 친구들 어서 오세요. 여기 장난감 병원이 있어요. 머리, 어깨, 팔, 다리 깨끗하게 고쳐준답니다. 장난감을 고쳐준다고? 안 그래도 다리 아팠는데. 빨리 가보자. 오, 여긴가 보다. 여기가 장난감 병원인가 봐. 의사 선생님, 저기 왔어요. 세상에나, 아픈 장난감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 안에 너희들을 치료해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례차례 조심조심 알았지? 알겠어 강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장난감 환자. 이 총은 비눗방울총인데 비눗방울이 나오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어디 좀 봅시다. 호수가 막혔나 본데 맞아요. 여기 호수가 막혔네. 이렇게 뚫어졌으면 내가. 호수를 뚫어주면 비눗방울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감사합니다. 그럼 치료가 잘 됐는지 한번 가게 사용해 볼게요. 스위치 온. 오! 우와, 비눗방울총 살아났다. 예! 잘 됐네.
두 번째 환자예요. 버스가 많이 아픈가 봐요. 이렇게 흔들면 소리도 나고 막 이상한 게 나와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한번 봅시다요. 네. 안에 뭐가 많이 털어있네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뭐 안에 많이 들어있네요, 바지랑. 세상에나, 장난감 안에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있네. 나무 장난감, 건전지, 동전도 있고. 이래서 버스가 배가 아야했던 거구나. 빨리 치료 좀 해주세요. 자, 이 안에 들으면 다 뽑았으니까는 한번 볼래요? 알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 테니까. 아, 그러네.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고쳐서 다행이야. 친구들, 장난감 안에 다른 장난감을 넣으면 장난감이 고장나기가 쉬워요. 앞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조심조심, 알겠죠? 슈퍼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강이 무엇도 나를 막을 손 없지요. 헤이! 슈퍼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강이. 우와, 장난감 다 고쳤다. 이렇게 다 고쳤으면 버려지는 일도 없으니까 지구가 아프지 않겠지. 강이 고마워. 응? 뭐야? 거북이 장난감이 남아있잖아. 넌 어디로 가야 되지? 강이, 나는 장난감 도서관에 데려다줘. 뭐라고? 장난감 도서관? 아니, 장난감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도서관은 장난감 네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세상에나, 책이 정말 많잖아. 거봐, 여기는 책을 빌리는 곳이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강이, 장난감 제대로 왔는데요. 응? 저길 봐요. 응? 저기요? 어? 어디지? 응? 세상에나, 여기 장난감 엄청 많아. 여기도 장난감, 저기도 장난감 너무 많아. 강이, 여긴 장난감 도서관이거든요. 네?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에선 여러 가지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요. 이곳에선 장난감을 사지 않아도 장난감을 빌려 재밌게 놀 수 있답니다. 우와,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라니 엄청 신나겠다. 강이, 그런데 가지고 온 장난감은 뭐예요? 아, 이 장난감이요? 마침 이 거북이가 여길 날려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장난감이 여기서 머물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친구들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강이가 도와주겠어요? 아, 그럼요. 이 강이에게 맡겨만 주세요. 장난감들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이 닦아야 해요. 우선은 장갑을 끼고 그리고 제균 스프레이로 장난감을 뿌리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아, 그렇다면 강의도 한번 해볼게요.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구나. 얼굴도 세수하자, 거북아. 까지러워. 갔다 갔다. 다음, 공룡도 깨끗하게 한번 닦아보자. 공룡도 지구본도 갔다 갔다. 깨끗하게 닦은 장난감들은 소독도 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줘요. 좋았어! 그럼 장난감을 한번 정리해볼까? 강이강이 파워스타! 땅, 불, 바람, 불, 멍! 바람에 바람의 힘으로 강이 파워!
강의 끝! 강의 정말 잘했어요. 장난감을 빌려가는 친구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장난감은 어떻게 빌려가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첫째, 욕심부리지 않기. 두 번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부러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기. 세 번째,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오기로 한 날에 꼭 가지고 오기. 친구들 들었죠? 모두 강의와 약속! 장난감을 깨끗이 쓰고 함께 쓰고 고쳤으면 우리 지구가 아프지 않고 장난감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좋았어. 그렇다면 오늘도 강의 매직! 어? 장난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을 지구를 지키는 슈퍼영웅으로 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지구를 위해 강의 출동! 친구들 안녕?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프대요. 하나, 1년간 나오는 장난감 쓰레기는 무려 3만 톤!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다고! 둘, 장난감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버려요. 건전지는 꼭 빼서 플라스틱으로 버려요. 셋, 붙여 쓰고 빌려 써요. 장난감 쓰레기 없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약속! 슈퍼강이 출동!